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역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주 내내 좀 힘든 시장이었는데 한 주의 마무리 어떻게 해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두 가지 섹터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로는 뭐 미국 시장에서 불어오는 뭐 CPI라든가 PPI 지표,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6월 달까지는 뭐 이런 점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박스권 정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좀 아시아 증시까지 훈풍이 세게 불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렇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조금 과도하게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한국 시장에서는 SG증권 사태로 인해서 CFD에 대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도 그로 인해서 하한가 가는 종목이 나왔듯이 그런 점들이 좀 악재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투심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최근 금융당국에서 이거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CFD 계좌의 3,400개 전부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. 그래서 뭐 패턴, 차트 패턴까지도 분석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좀 이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의 투심이 좀 더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의 하락도 문제지만 지금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뭐 급등한 종목들을 추격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확률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최근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엔터주라든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, 수소 섹터 쪽 이런 부분들이 좀 바닥권에서 좀 시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그래도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크로적인 부분을 볼 때는 뭐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있고 그 외에 뭐 G7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뭐 굵직한 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뭐 큰 폭의 하락이라든가 뭐 큰 폭의 급등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등락을 좀 보이면서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.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실적 시즌은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확인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박스권 장세, 또 종목별 순환매 이런 상황에서 수익낼 수 있는 전략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